자, 박재빈, DA22,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직업 묻고 답하기 대를 예, 근데, 지난번에도 직업 묻고 답하는 거 배우지 않았나? 그렇지, 아주 똘똘하게 잘 대답했습니다. 전번에는, 너는 무엇을 하니? 라고 해서, you. 이게 뭐야? 너뭐 하니?는 뭐였더라? What do you do? 그렇죠. What do you do였어요. 근데 지금 그는 뭐 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대요? 자, 이거 그는 무엇을 하니? What does he do? 그렇죠.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do. He does. 오케이. He does의 뜻은 혹시 뭘것 같아요? 그는 하다. 오, 잘하네요. He does의 뜻은 그는 한다란 뜻으로 묻지 않은 말이에요. 자, 근데 맞아요. does, does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속에 뭐가 숨어있냐? 아이고,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does 속에 does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다, 원래 하다란 뜻을 가진 건 do야, do. do 속에 do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does가 숨어 있을 때도 있는데. 자, he나 she, 그 다음에 it을 보고 3인칭 단수라는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고 쉽게 얘기하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한 명이란 말이야.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 수도 있어. he, she, it 뒤에 하다 씨가 와야 될때 예를 들어서 그는 간다란 표현하고 싶으면 원래 가다가 뭐지? 근데 그는 간다 하고 싶으면 He goes 해야 되는 거야. 원하다가 뭐였더라? 그러면 그는 원하다 하고 싶으면 He wants. wants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want의 뜻은 원하다. 하다시지. 그럼 원래 do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do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냐? does가 숨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o의 뜻은 바다. 가다지. 근데 내가 간다 하고 싶으면 그냥 I go 하면 돼요. 네가 간다. You go. 이 속에는 그냥 뭐가 숨어 있냐? do가 숨어 있기 때문에 do는 꼬리가 짧기 때문에 밖으로 삐져나오는 게 없어. 근데 does는 꼬리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es나 s가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한다. He does. He does. 그가 하니 하고 싶으면 Does he does he do? do가 되는 거예요.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여기 숨어 있던 건 you기 때문에 do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do you do 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한다 he does였기 때문에 does he do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He's a pilot. He's a pilot. 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 is. he is의 줄임말이고, a pilo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does he? 끝. What does he is? What does he Do. do였죠? 또는 What What? does what is he? 여기 읽어볼까요? He He is. 묻는 말은 is. Is he? Is he?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계속해서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마찬가지. 그녀가 하니 말고 그녀가 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She does. She doe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에 do 속에 does가 숨어 있고 묻고 싶을 때는 요 파란색의 does가 요렇게 앞으로 와서 아이고 지우기 힘들다. 그녀가 한다는 she does였는데 she does였는데 그녀가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Does he do? Does she do?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의 직업이 뭘까요? She's 셔플 걸려 있다. 계속 해볼까요?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해도 되고 그는 무엇이니? 라는 뜻의 What is he? What is he? 얘는 비동사고요. 얘는 하다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오케이. He's a firefighter. 근데 여기에 어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써야 되지? 한 명이니까. 그렇죠. 한 명이니까. 영어에서 셀수 있는데 하나면 어를 쓴다고 했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She's a police officer. She's a police officer. Officer. She's a police officer. She's a police officer.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직업 이름들을 살펴봤고요. 쓰기 시험. 까다로운 거 있으니까 잘 쓰기 시험 치세요.